정정합니다. 힐링의 예상은 틀린 것 같아요. 승선권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여기는 고성에 있는 용암포 선착장이에요. 오늘 사렴도에 가보려고 왔어요. 대구에서 오니까 한 2시간 조금 못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10시 배를 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30분 정도 남아있어요. 여기로 바로 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 화장실은 있고요. 터미널은 굉장히 작아요. 편의점 같은 건 없으니까 간식을 미리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승선합니다. 바다 배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차들도 승선하고 있네요. 배 움직이면 어떨까? 놀이기구를 타고 출발 직전처럼 설레었어요. 바람이 좀 불지만 그렇게 추운 바람은 아니에요. 여기 바깥에 서 있을 만한데요. 상처를 하시고 여기 보이는 게 사령부입니다. 어느새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해요. 사량도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진짜 딱 20분밖에 안 걸리네요. 배가 커서 그런지 멀미는 전혀 안 했어요. 오른쪽으로 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몸도 안 풀렸는데 초반부터 길고 급한 오르막이에요. 하니까 바다 공기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네. 배가 쌀쌀하다. 첫 번째 쉼터에서 숨 좀 돌리고 가요. 쉼터 지나서도 계속 오르막입니다.
하지만 옆에 보이는 바다가 충분히 보상해주네요. 사량도에도 지리산이 있어요. 지리망산이라고 부르네요. 드디어 긴 다운입니다. 이렇게 긴 어필과 다운이 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바로 앞에 또 긴 어필이 보이네요. 매년 통영에 동백꽃 보러 갔는데 오늘은 사량도에서 보네요. 와, 진짜 이쁘다. 비었어. 아침을 일찍 먹어서 배가 고프네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갑니다. 아니에요. 뭐야?
브랜드 베레오. 여기 사량 대교 위에요. 와, 햇볕 진짜 봄볕 같아요. 이제 상도랑 연결하는 대교인데요. 파도는 상도만큼 업다운이 많이 있을까요? 좀 없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힐링의 예상은 틀린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있어. 이번엔 꼬불꼬불한 오르막길이에요. 슬슬 지치나봐요. 바람이 너무 반갑네요. 벌써 땀이 보송보송 나고 있어요. 설마 저길이 아니길 했는데. 아,
아니야, 지금 켰네. 야, 저기 하늘로 가는 길로 가네요. 무시무시한 긴 어필이 바로 눈앞에 있네요. 잠시 쉬었다 가야겠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저 앞에 보이는 발딱선 길이도 길고 엄청 경사도 높을 것 같아 보이는 저 어필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여기 등대 앞에 왔어요. 좀 쉬었다 가려고. 그 길이 아닌가 싶어서 지도를 다시 봤는데 그 길이 맞네요. 저기 한번 보세요. 보이나? 2월달인데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얼굴이 열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여름에 타면 진짜 오늘 죽음이겠어요. 경사가 되게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길이 완전 땡볕이라 가지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가라 이거 가라. 양식장 진짜. 전망대, 전망대. 전망대가 있는 해맞이 공원에도 올라가 봐야죠. 여기 사량도 해맞이 공원이네요. 진짜 말이 필요가 없는 전망이에요.
마을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가정법. 가령법. 가정법. 가정법 하고 해봐. 뭐? 가정법 해봐. 이쁘 전에 뭐야? 가정법 하고. 이쁘 전에 뭐냐고? 아 몰라. 왜 저런 학구적인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도를 나돌고 다시 사랑대교를 건너갑니다. 보건지소를 지나서 우측으로 또 긴 오르막이에요. 감독님도 지쳤나봐요. 앞으로 남은 거리는 길지 않은데 남은 업다운은 적지 않아요. 2시 반에 다녀야겠다. 또 피는데. 그나마 길지 않은 업다운이라서 탄력받아서 덜 힘들게 왔어요. 내지안까지 제시간에 도착했네요. 표상한 데가 여기잖아. 거기가. 차량도 멋지고 재밌고 힘들고 안전하게 타고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 한 3시 반배 정도 탈 줄 알았는데 시간 조금 마지막에 시계 보고 2시 반배 탈 수 있었네요. 한 4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훈련 제대로입니다. 차량도 오려고 생각한 거는 오래됐는데요. 실제로 오기까지 한 3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아, 정말 소문대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받아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훈련도 되고 그 와중에 힐링도 되고 좋았어요. 다음에는 1박 2일로 와서 여기 하늘다리도 한번 가보고 더 재밌게 운에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재밌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코스에서 만나요. 달팽이들이 안 보이네.